10살 조카를 물고문등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이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모 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원지검 입구에 늘어섰습니다. 호송차가 나오자 숨진 아이의 이름을 외칩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10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대를 받은 조카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하기도 어렵고 범죄 수법도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숨진 아이의 친모와 이모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모의 요청으로 범행 도구를 구입해 직접 전달하는 등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